여러분들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보해주신 분들 당연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예요. 제보자분들이 답답하고 왜 그랬냐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듣다 보면은. 근데 제보자님들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너무 비난보다는 응원을 좀 부탁드릴게요. 힘내라는 응원. 제목은 대전 땡땡동 아파트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제보를 해주신 실화 현실 공포입니다. 혼자 자취를 처음 하게 될 무렵에 있었던 일입니다. 급하게 집을 구한 면은 있었지만 이상하게 많지 저렴하거나 그러지도 않은 적당한 가격의 집이었다. 그래도 몇몇 매물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매물 중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넓었으며 빌라주택 건물이 아닌 방 두 개 그리고 화장실, 베란다, 옷을 수납할 수 있는 벽장이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로 인하여 마음이 굉장히 힘든 시기였지만 딱히 뭐 나쁜 생각을 할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 외로움 그런 키워드는 속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 당시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가 속 썩이는 정도의 상태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와 짜증만 가득했을 뿐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집을 들어가게 된 후부터 미스테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일까? 그게 지금 말씀을 드릴 이야기입니다. 그날 계약을 하고 그날 바로 입주를 하여 청소를 하고 하루 이틀은 별다른 일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남자친구의 바람으로 인하여 헤어지려는 마음 먹기 전까지는 이삿짐을 다 정리도 못한 상태에 3일째 되던 날 텅 빈 방 전기장판 위 울다 지쳐 깊은 잠에 빠져들였는데 쩍 거린 소리에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무슨 소리지? 하고 소리 쪽으로 신경이 쏠리는데 또 한 번 쩍 그 있잖아요 장판을 맨발로 밟는 소리 윗집인가? 방음이 잘 안 되나? 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쩍 쩍 내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소름 끼치지만 그 소리는 테이프 떼는 소리? 아니 마치 발바닥에 물엿 바르고 장판 걷는 소리?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인지 귀신인지 뭔지도 모를 존재에 대한 무서움보다는 바람난 남자친구 놈에 대한 배신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그 소리의 정체에 대한 호기심 발동보다는 전기장판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쩍쩍쩍 걷는 정체 모를 소리에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고 반쯤 일으킨 몸으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는 분노로 작작 좀 해라 이빨! 소리치며 기절하듯 잠이 들게 되고 다음날 어제 있었던 일은 무슨 일인가 했지만 그냥 윗집 소음으로 그랬나 보다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와 관계를 정리를 하고 위로해준답시고 우리 집에서 술 마시자고 친구가 놀러오기 전까지는 아니 위로해 술 파티를 하고 다음날 친구가 욕을 퍼부으며 뛰쳐나가듯 자기 집으로 가기 전까지는 아침 일찍 친구가 가고 술이 다 깰 점심 무렵 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왜 욕을 퍼부으면서 나갔냐고 묻자 친구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아침에 눈이 떠져서 복도 쪽 창문을 멍 때리면서 보고 있었거든? 잠이 덜 깨서 멍 때리면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웬 남자가 들어와서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아니 남의 집에 막 들어와서 지나가냐고 욕을 했지. 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누군가 망치로 머리를 가격한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그래서 너무 놀라서 욕하고 집에 간 거야. 그리고 너한테 너무 미안한 말인데 내가 가위 눌렸거나 꿈 꿨거나 술이 덜 깼거나 하면 말을 안 해. 정신은 어느 때보다 엄청 말짱했었어. 들어봐봐. 남자가 들어오더니 슥 지나가는데
머리 망치 맞은 것 마냥 정신이 번쩍 든가 동시에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알아? 다 떠나서 사람이면은 문으로 들어오던가 해야지. 창문으로? 아니, 벽을 뚫고 지나간다고? 아니, 사람이 벽을 뚫고 어떻게 들어와? 뇌에서 상한 판단이 떨어지자마자 뛰쳐나온 거야, 욕을 하면서. 라고 말을 했다. 근데 나는 대처할 방법이 없었어요. 집을 얻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집을 빼고 이사를 갈 수도 없었으니까. 친구에게는 사람도 길 있으면 지나가는데 귀신이라고 못 지나가냐? 걔가 가는 길인가 보지. 술 덜 깨서 헛컷봤나 보지. 라고 우스갯소리로 그냥 넘겨버렸고, 그렇게 한두 번 정도의 우연은 있을 수 있다 판단하에 잊혀져 갈 무렵이었어요. 아는 동생이 하룻밤 신세를 지면 안 되냐는 말에 흔쾌히 놀러오라고 했고, 함께 TV도 보고 수다도 떨고 저녁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후 한 10시, 11시쯤이었을까? 잠들 준비를 하기 위해 동생 화장실로 씻으러 가고 방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동생이 언니! 언니! 하며 부르며, 어머, 수건이 필요한가? 휴지가 필요한가? 생각을 하고 수건을 챙겨 화장실로 가져다 주려고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동생은 놀란 눈으로 언니, 언니가 방금 지나갔어? 라는 말에, 아니 뭔 소리야, 뭐가 지나가, 어디, 어디서 뭐가 지나갔냐고 어리둥절해하며 물었고, 아니 언니가 방금 방에서 현관 쪽으로 지나간 거 아니야? 나는 다시 한번 화를 냈어요. 아니 뭔 소리냐고. 내가 어딜 지나가, 방에서 TV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도 알아. 분명 TV 보면서 웃는 소리 나도 들어서 알거든? 근데 아니야. 하며 말을 흐렸고, 저는 다시 뭐지? 하며 그냥 넘겨버렸어요. 다음날 동생이 가고 집에 잘 들어갔냐고 안부 전화를 하기 전까지는 이에 무슨 일인가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거든요. 화장실에 대한 동생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거울에 비친 화장실 문틈 사이를 바라보면서 이를 닦고 있는데 TV 보고 있는 방에서 현관 방향으로 흰색 뭔가가 슥 지나갔고, 그걸 보고 언니가 지나갔나 보네 생각하는데, 분명 이따크로 화장실에 들어오기 전까지 언니 옷은 잠옷이었는데 왜 흰색 옷을 입었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TV 있는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서 뭐지? 현관 쪽으로 지나간 언니가 어떻게 방 쪽에서 웃고 있지? 하는 생각과 놀란 마음에 불렀다고. 아무래도 헛것 본 것 같긴 한데 진짜 사람이 지나간 것 마냥 너무 선명했다고. 키도 언니 정도의 키였고, 자기도 이게 무슨 일인지 뭘 본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때 귀신을 본 것 같다고. 그 집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다고. 빨리 나오면 안 되냐 라고 하였습니다. 2년 계약을 했는데, 아니 뭐 당장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술만 마시면 찾아와 잘못했다며 뭐 이야기 좀 하자고 하는 전 남자친구의 집과도 가까워 이 스트레스와 공포였고, 자꾸 주위 사람 눈에도 이상한 게 보인다고 하는 존재들 또한 무서워서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 아파트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나는 집을 내놓았고, 다행히도 집이 빠르게 빠져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아무런 일도 없었고, 아무런 현상, 보이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서운 것도 무서웠지만 그 집의 첫 징조는 이사 첫날부터 이상하게 화장실에 샤워기를 수전과 벽틈에 똑바로 잘 눕혀놓아도 어느 시간대가 되면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것도 신기했고, 나 혼자 겪은 일이 아닌 이 다른 친구들이 겪은 것도 신기하고, 친구, 동생이 영안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맨정신에 그렇게 선명하게 그러한 존재를 봤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아무튼 나에게는 정말 미스터리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 4년 전 있었던 일인데 최근 우연찮게 어플을 통해
집 매물을 보던 중 그 아파트가 눈에 띄었고 4년 전 가격이 현재까지 그 가격이라는 점. 호수까지는 써있지 않았지만 아파트의 동은 그때 들어가 살게 된 돈과 동일하다는 점. 매물로 나온 층수도 같다는 점을 보아 그 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임대인은 그 집에 이사와서 오래 살 세입자를 현재까지도 못 구한 게 아닐까요? 그때 그 집에서 봤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집에 대한 안 좋은 터라던가 그런 게 없지 않아 진짜 있기는 한 것 같아. 이런 썰들을 보면 그 집에서는 제보자님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런 거를 봐요. 폴더가이스트 현상이라 그러죠. 뭔가의 물건들을 지멋대로 움직여 놓는 거. 근데 이런 거 이야기 들어보면 막말로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 나 혼자 느껴도 무서운데 놀러 온 사람들이 방금 너 닮은 귀신이 지나갔는데 어떤 남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막 지나가던데 살 수 있겠습니까?